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릴까요? 아, 들립니까? 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게 온라인으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39번째 MTPS 예배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와 특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에 둘러설었습니다. 동의 세지파, 서의 세지파, 북의 세지파, 남의 세지파, 열두 지파가 둘러설었고요. 한 지파가 남는데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둘러설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세 명인데 세 종족이 동서 남북으로 돼 있고요. 가장 동편 쪽으로는 모세의 자식들이 살았죠.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섬기는 일도 있지만 성막 주변에 아무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나갔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근데 총 지파는 13지파죠. 13분의 12의 3과 13분의 1의 3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13분의 12는요.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영적으로 싸워서 취득하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고 디폼된 땅을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취득하고 다시 차지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변형됐던 이 모든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사는 것이 13분의 12의 3회입니다. 그렇다면 13분의 1인 뭘까요? 레위인의 삶이죠. 13분의 12와 13분의 1을 더하면 1이 됩니다. 13분의 1의 삶은 레위인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또한 중요한 예배의 목적은 아무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막에 가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보혈의 공로로만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레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예배자라고 불렀고 오늘 예배자들이 M2C, M2PS 예배에 함께합니다.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스테이션, 프레이어 서번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적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향이 가득한 대접과 거문고가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이 레위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임받는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39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제는 MTPS 운영진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10년이 지나고 11년차 됐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더 이상 캠퍼스에서 모일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모여서 저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UPS 모임보다 더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 M2PS 모임인 것 같아요. 기도가 많아졌고 찬양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를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향이 가득한 대접, 우리 기도와 검은고 찬양이 함께 울려 퍼지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곳이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해방하는 모든 것에 묶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온전히 성령께서만 좌정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오늘 또 찬양하는 찬양팀과 또한은 섬기는 우리 유언어 용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어둠의 원세를 멸하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거두시고 하나님 향이 가득한 대접의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검은 고에 하나님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시옵소서.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매면세를 멸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담당 방해로 매면세를 멸하시고 주님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찬양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 여러 형제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라인이 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회중 이 작은 자들 모여 이 리플리 공간에서도 원수막에는 지금도 호시탐탐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딴 생각 조금만 하면 한 30초만 딴 생각하면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의 맹점이죠. 실용주의에 빠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도 다른 인근 각처에서 한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고 파하여 주시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도록 우리 어둠의 권세에게 명하겠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권세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 예배를 해방할 수 없나라. 너희를 묶고 파하노라.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명하면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권세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시옵소서. 너희 더러운 권세들에 명하노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생각을 붙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해방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권세들에 명하노니 너희는 그런 권세조차 없노라. 너희가 만드는 모든 것이 법칙의 구역임을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묶고 파하노니 한 길로 들어서 일곱 길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39번째 미셔널 뮤직 프레어 서번트로 인도하셨습니다. 10년 지나고 11년차 이제 11년차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또 이름도 바꾸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찬양자들이 안에 세상의 음악과 이 찬양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하나님께 복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오늘도 주님 보실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엠투피에스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께 저희가 구별되어진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널마다 우리
예수 오 누구의 그 이름 예수
좋겠는데요. 예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사실 미국은 지금 금요일 밤이고 한국은 토요일 아침이라 너무 다들 분주한 상황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예배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지금 너무 방해들이 많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음악이 들리지 않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저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그 사랑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생각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희가 감히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끔찍한 형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게 저희의 시선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저희는 레위인처럼 마음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셨을까 지금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시며 지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찬양.
선하심을 세상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대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홀로 받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이크를 점검을 좀 했습니다. 인터넷 점검.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문자로든 텍스트로든 잘 들리는지 끊기는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뭐 보세요. 그걸 보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지금까지 잘 들리셨어요? 예. 지금 금요일이라서 인터넷 속도가 좀 안 좋은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잘 들려지길 소망하고 바라고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의 예, 좀 켜주세요. 세상의 노래뿐만 아니라 음악 음악이나 미술, 건축, 디자인, 패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융, 뭐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제 생각에 천문학, 생물학, 그렇죠?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는 생물 선생님이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거 음악인들은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의 음악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면서 이 안에 얼마나 디폼돼 있는 거, 변형돼 있는 죄를 추출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해서 다시 올려드릴 것인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모르시는 분이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떤 우리 집사님 부부에 가서 얘기했는데 이 가장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은 뭐냐면 변화인데 그 form, deform, reform은요. 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요. 트랜스폼은 사실 천국에서 하는 건데요.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이 땅의 천국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폼은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 영원히 생활을 가서 이 땅에 들어가서 트랜스폼 돼서 살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트랜스포머로 우리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선포하는 그것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유현우 형제가 준비한 세상적인 노래와 그것으로 찬양하면서 트랜스폼하는 찬양의 고백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현우 형제입니다. 네. 오늘 저는 뮤지컬 영화에 등장하는 OST로 등장한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The Toast of the New Orleans라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여서 요즘 저희 세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일단 좀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고 어떤 분위기의 영화인지 누려보시고 네. 그 다음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When the sun is sinking in the west And the willows breathe a twilight sigh The herons stop winging As nature starts singing The bayou lullaby Ripples in the water come to rest And a mirror soon reflects the sky. The last sunbeams glisten and fade as they listen the bayou lullaby. Come away, come away. Of a song, we will dream and drift along. With your lips to mine, so gently pressed, all the world will softly tip over. 네. 여기 나오는 테너가 너무 저보다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의 뮤지컬 영화, 요즘 말로 하면 뭐 좀 오래됐지만 뮬랑뮤즈 같은 영화죠. 그러니까 뮤지컬인데 영화로 찍어놓은 이런 영화인데 이게 이제 1950년대에 그 발표가 돼서 그 발표 당시에 이 빌보드 차트에서 34주나 1위를 한 노래예요. 그 이제 아 요 노래가 아니고 제가 부를 Be My Love라는 노래가 있는데 원래는 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극 중에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부르는 이중창인데 그 테너 저기에 나왔던 저 영화 배우이자 테너인 마리오 란사라고 유명한 테너가 있는데 그 테너가 저 곡을 이제 솔로곡으로 리메이크해서 부른 다시 녹음을 해갖고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재즈 나 아니면 피아노 연주곡으로도 너무 많이 지금까지 연주가 되는 유명한 곡이에요. 그런 곡이만큼 저도 이전까지 있으면서 콘서트나 좀 여러 자리에서 이 곡을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 노래를 제가 다시 한번 구상해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디폼된 부분들을 몇 가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이제 가사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보시면은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my love, or no one else can end this yearning, this need that you and you and alone create. 편하게 일단 영어 가사고요. 그래서 편하게 해석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다음에 Just fill my arms the way you filled my dreams, the dreams that you inspired with every sweet desire. 이렇게 돼서 1절이 끝나는 곡인데 제가 여기서 앞으로 넘겨주시고 제가 여기서 찾은 첫 번째 디폼된 부분은 저 마지막에 있는 sweet desire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sweet desire라는 것은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뭐 달콤한 욕망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달콤한 욕망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어떤 세속적인 정욕 대신 우리의 탐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근데 세속적 정욕은 정욕과 탐심,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이 저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택틱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정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 저희들이 육체의 정욕도 있겠지만 뭐 안목의 정욕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 뭐 개인적인 정욕들도 있겠지만 세상이 요즘 세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정욕들을 볼 수 있고, 탐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탐심을 저는 볼 때 어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약간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 내지는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 내지는 좀 더 이렇게 좀 luxury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sweet desire였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런 sweet desire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듯이 이렇게 달콤한 사랑 노래에 이런 부분을 담아놨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또 5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정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구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할 정도로 무서운 경고를 또 하시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좀 부끄러운 또 간증을 하자면은, 저는 사실 최근까지 또 얼마 전에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랬고, 그런 정욕과 그런 부분에 묶여서 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저의 모습 때문에 사실 좀 많은 묶임이 있었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만 어저께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자꾸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는 않겠구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범죄에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 자체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욕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주님의 신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삼손이 또 그 중에 있었죠. 삼손 같은 경우도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너무나 빠진 사람, 여색에도 빠졌고 술에도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그것 때문에 뺏어가지 않으셨었어요. 말씀하셨듯이 그가 자기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입으로 시인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런 우리의 욕망들을 포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다시 한번 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됨을 주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에 넘어가서 두 번째로 발견한 디폼의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2절 가사에 가장 밑에 보시면은
We will find love's promised land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Love's promised land. 사랑의 약속된 땅을 우리는 찾을 거예요. 더 아름답게 들려질 수 있는 가사인데 Love's promised land가 과연 뭘까요? 사랑의 약속된 땅이 우리한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주님의 약속된 땅 God's promised land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장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날과 새 땅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이 곡으로 Be My Love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트랜스폼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가사는 다음 장 하나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에요. There will be no one but you for me eternally. 이게 영어 가사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이 저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건데 여기서 you의 주체가 주님이시고 이 가사의 노래 제목이 Be My Love인데 영원한 나의 사랑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곡을 트랜스폼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찬양을 그 아까 말씀드린 Promised Land에서 그 받았어요. 원래 뒤에 찬양을 무엇을 할지 마음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좀 있었는데 목사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God's Promised Land를 선포하는데 마음에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된 그 땅을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살겠네 나 길이 살
다시 한번 저 박수를 찬양자들이 예수 음악인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박수 치는데 박수 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저런 귀한 찬양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리오 란자보다 10배는 잘하는 우리 유현호 형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네. 많은 감사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박수 치는 것보다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이제 저랑 뭐 은영관 선생님 먼저 메시지를 듣고 지금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그 설교자가 했는데 설교자가 하지 않고 앞으로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통으로 전체를 듣고 찬양으로 듣고 어떻게 그 뭐가 문제였는지 저 가사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스윗 디자이어를 발견해서 그리고 이 러브스 프라미스 랜드 짝퉁 약속의 땅이죠. 사단은 절대로 줄 수 없는데 준다고 속이는 그 짝퉁 프라미스 랜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땅에 길이 살겠네. 너무 잘 해석을 해줬고 잘 또 찬양을 멋지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저도 잠깐 이제 우리 주제를 듣고 Sweet Desire라는 말을 듣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여성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서는지 제가 단 거 진짜 안 먹거든요. 아 근데 단 게 땡기더라고요. 오늘도 어디 오늘 집사님 댁에 가서 거기 저기 호텔에 파는 그 있죠? 그 도나스 사갔습니다. 도나스 사갔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이거 먹으면 한 일주일치 당이 막 들어오는 이런 거 요즘 먹고 있더라고요. 전 진짜 단 거 안 먹었거든요. 단 거를 왜 먹을까? 몸에서 땡기는 거죠. 몸에서 받는 거예요. 보니까 스윗 디자이어 뭐 지금 말해준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왜 그럴까? 몸에서 받습니다. 몸이 땡겨져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가지가 지나가는데 세상과 정욕이 지나가는데요. 네, 여러분 세상 이 코스모스가 헬라어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정욕 에피투미아는 여성 명사예요. 요 둘이 부부야. 세상과 정욕이 부부입니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그렇게 스윗 디자인 우리 달콤한 도넛스 그 스윗 도넛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 우리 오늘도 현우 형제가 너무나 귀한 그 간증을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좀 더 하다가 보면 실족할까 봐 이제 중간에 간증 멈춰준 것 같은데 우리 다 스윗 디자인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안 넘어지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더라고요. 뭐냐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대요.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거 오래간지 못한다는 얘기,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와 반대되는 것은 아까 말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산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저는 또 아까 그 가사에서 가슴 뭉클한 게 천국 가면 우리 죄 안 짓느니까 그거 가사 나왔죠. 천국 가면 우리 죄 안 짓는데요. 근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사느냐. 너무 달콤하니까. 육신이 그냥 땡기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확실히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그거 지나간대요. 유통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과 아주 짧은 타임과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자꾸 비교하고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Love's Promised Land라는 짝퉁 약속의 땅을 우리한테 막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골로새서 있는 말씀에 현우 형제가 얘기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만 위의 것 바라보고 살아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의 걸 바라보면 1992년 다미 성교회가 흰옷 입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단들이 됩니다. 어떻게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밑에 걸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게 어떻게 밑에 걸 바라보고 사는데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다 적용되지만 우리 수련회 때 왔었던 그 미주리에 있는 동호 형제가 콩을 연구합니다. 그 형제는 땅을 계속 바라봐야 돼. 밑에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밑에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밑에 것을 바라보는데 그 밑에 것에는 위의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콩을 잘 재배해서 연구해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로 간답니다. 우리는 다 밑에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건 밑에 거예요. 밑에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 밑에 것으로 썩을 스윗 디자이어를 영원히 붙들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면 밑에 것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오늘 현우 형제의 그 귀한 메시지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그러한 이때 것을 비록 보면서 살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꿈꾸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물 좀 약간 떠주시겠어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윗 디자이어, 달콤한 욕망 거기에 묶여있어요. 특히 우리 찬양자들 그렇죠? 대중 앞에 회중 앞에 서야 되는 레위인들 그렇죠. 스윗 디자이어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꽤 달콤하고 꽤 괜찮고 몸이 따라가거든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단 게 땡기는 거 왜 그럽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은 뭐 안 된다고 암에 걸리고 막 이렇게 뭐 하면은 뭐 안 하겠지만 그냥 몸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스윗 디자이어가 영원하지 않다. 썩는다 생각하면 우리 안 할 거예요.
보너스가 썩어 있으면 그 누가 보겠습니까? 영원한 줄 알고 그거 쫓아간 겁니다. 근데 그 쩝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스윗 디자이어가 여러분 여전히 단 것 땡기신 분들,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정욕이, 정욕을 쫓아가고 탐심을 쫓아가는, 내연왕자 나눴던 것처럼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스윗 디자이어를, 달콤한 욕망에 여전히 하나님 목말라 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땅의 거 바라보고 남의 거 비교하고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생의 자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그 가상의 것들이 그냥 좋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스윗 디자이어를 주여 내려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던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I'm sorry가 아니에요. It's my fault예요. 주님,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의 똥덩어리 같이 그 먹어서는 안 될 스윗 디자이어를 계속 먹으면서 몸에 이 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죄짓지 않겠구나 그 땅에 가면 이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아까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아까 동호 형제 얘기했지만 땅을 우리는 안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사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지나간대요.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볼 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시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나갑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을 일어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비전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만 하는 배가 풍족하게 내 배에 기름기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갈 때까지 길이 사는 그 땅에까지 이 쩡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가슴을 요동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제는 아프리카에 콩을 전달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원수마귀가 호시탐탐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Love's Promised Land로 오라. 그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이 주는 사랑이 주는 짝퉁이 주는 Promised Land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있는 것처럼 그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도록 원수의 게임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Love's Promised Land가 아니라 God's Promised Land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속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영에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계신 분들도 마음을 다해 찬양해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시다. 나아가는 복지
아버지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도움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무너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곳들을 아버지 계속해서 세워가는 귀한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시작 때 또 이렇게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또 예배 인도를 못했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현장에 계셔서 더 뜨겁게 또 예배 인도, 기도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현호 형제님의 또 오늘 또 음악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리오 란자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저희 마음에 또 감동이 되었고, 또 오늘 또 길이 살겠네 그 찬양 또 함께 드리면서 또 정말 God's promise를 다시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또 소영자매 우리 운영진 중에 또 우리 소영자매님이 또 특별히 또 이사해가지고 집들이 겸 저희 또 운영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 M2PS의 또 예배 또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또 이제 9월부터 캠퍼스가 또 오픈이 되면서 아직은 저희가 또 완전히 캠퍼스가 열리진 않았지만 또 우리 M2PS 처음 시작이었던 그 캠퍼스의 모체를 다시금 그곳에 또 찬양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지금 드려지는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설번치의 그 예배의 비전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두 가지의 사역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9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만 저희가 이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설번치 예배를 지금의 성경적 세계관 그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8월 이제 남은 두 주는 우리 운영진으로 섬기는 소영자매님과 우리 경혜 현재님이 각각 순서를 맡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9월부터는 아마 이제 한 예배당 두 분 정도의 찬양자분들이 지금처럼의 이런 순서들을 같이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순서는 앞으로 저희 운영진들과 상의해서 지금 마음에 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믿고 있는데 네 그렇게 순서들을 정할 테니 또 이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다음 주까지 저희 뉴욕에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 21일에 출국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일정이 있는데 모든 일정 위에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달콤한 욕망을 따라 쫓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가난 복지 귀한 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다하기로 작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레위인들, 찬양자들, 예배자들, 이들의 모든 삶과 모든 영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네.